안녕하세요. 정겨운 작업실의 정겨운입니다. 오늘 오전에 전국적으로 첫눈이 내렸어요.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창밖을 보니까 갑자기 엄청 한방눈이 내리고 있어가지고 와 이제 진짜 겨울이 완연한 겨울이 왔구나라는 걸 느꼈는데요. 제가 원래 추위를 굉장히 많이 타요. 그래서 옷을 엄청 많이 껴입거든요, 겨울에. 그 중에 빠지지 않고 꼭 껴입는 게 터틀넥, 바로 이 목폴라거든요. 여러분 목만 따뜻해도 진짜 많이 따뜻해지는 거 아시죠? 근데 이렇게 옷을 많이 껴입다 보면은 바깥에 나가서 외부 활동하기엔 너무 좋은데 실내에 들어가면 굉장히 좀 답답해요. 요즘 뭐 난방도 너무 많이 잘 돼 있고 그럴 때 아주 요긴하게 사용되는 아이템이 바로 이 페이크 목폴라입니다. 성인이 되신 분들은 많이 착용을 안 하실 수도 있는데 어렸을 때는 사실 이거 한 번씩 다들 착용해보셨죠? 그래서 오늘 제가 추억을 되살려서 약간은 레트로스럽게 옷도 스타일링을 해봤는데요. 저도 사실 어렸을 때는 엄마가 입혀주시니까 많이 입었었는데 성인이 되고 나서는 처음 입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 따뜻함을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공유하고자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패턴을 무료로 여러분들께 공유를 같이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래 더보기에 보시면 패턴 다운받을 수 있도록 제가 링크 걸어놨고요. 아래 링크에 들어가셔서 PDF 파일을 다운받으시고요. 출력하실 때 이미지 사이즈는 실제 크기로 지정하셔서 출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면 이번 작업은 오버로크 재봉틀이 필수로 필요한 작업이에요. 이번 작업의 90%는 오버로크로 작업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오버로크가 일을 다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원래는 이렇게 잘 안 입는 티셔츠를 활용을 해서 이 목폴라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게 웬만한 이런 티셔츠의 신축성으로는 좀 작업이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신축성이 굉장히 빵빵한 이런 원단으로 작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신축성이 좀 부족한 그런 원단으로 작업을 하시면 착용하실 때 이 머리를 통과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목도 좀 입었을 때 좀 답답한 그런 여유롭지 않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좀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터넷으로 좀 비교적 신축성이 있는 원단을 구입해서 작업을 했는데 동대문에 직접 나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신축성이 있는 원단을 구입하기가 조금 까다롭더라고요. 좀 찾기도 힘들었고 일단 원단을 구입하실 때 꼭 혼용률에 스판이 들어가 있는 그런 제품을 고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료 소개를 시작으로 같이 작업하러 가보실까요? 준비물은 신축성이 좋은 원단과 가위 또는 칼, 그리고 풀, 그리고 초크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출력한 패턴을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BK, BK 써있는 것은 백, 그리고 FT, FT 써있는 것은 프론트, 그리고 NK는 넥 패턴입니다. 하나씩 패턴을 잘라줄게요. 뒷판을 보면 제가 상하라고 표시를 해놨는데요. 이게 두 개가 붙어서 이렇게 하나의 패턴이 되는 거거든요. 우선은 두 조각을 이어주는 작업을 할게요. 겉에 라인을 따라서 잘라주는데 상 패턴은 아래쪽에 살짝만 여유를 주고 잘라주고 하 패턴은 전체 통으로 다 잘라주겠습니다. 칼이나 가위를 이용해서 본인이 편한 도구로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잘라줬으면 모양을 맞춰서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풀을 이용해서 붙여주세요. 이렇게 뒷판 패턴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 다 시접이고 이 안쪽 선이 완성선이거든요. 전체 다 시접 분량은 1cm로 해줬고요. 앞판도 똑같이 상하 패턴을 이어주고 넥 패턴은 전체 다 모양대로 네모나게 잘라주겠습니다. 이렇게 앞판, 뒷판, 넥 패턴을 정리해줬습니다. 이 패턴은 어디서 보고 따라해서 만든 패턴이 아니고 이렇게 제가 직접 그려가지고 샘플 작업도 해보고 컴퓨터로 옮겨서 작업해서 여러분 쓰실 수 있도록 배포해드리는 겁니다. 집에서는 패턴 입출력기가 없어서 컴퓨터로 스캔해서 포토샵으로 작업을 한 거라 라인이 좀 깔끔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도 양해 바라고요. 작업에는 전혀 지장이 없답니다. 이게 시중에 파는 페이크 폴라티와 좀 다른 점은 저는 기장을 좀 길게 한 편이에요. 앞판 같은 경우는 좀 파인 옷을 입었을 때도 충분히 가려질 수 있게 길게 했고요.
뒷판 같은 부분도 착용했을 때 위로 많이 딸려 올라가지 않고 딸려 올라가더라도 뒤로 손을 뻗어서 잡아 내릴 수 있도록 좀 길게 해준 편입니다. 그리고 이 폴라 부분은 현재 높이가 12cm거든요. 저는 입었을 때 폴라를 접지 않고 자연스럽게 주름이 가는 정도로 입고 싶어서 12cm로 해줬는데요. 혹시 반 접어서 착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높이를 16cm 정도로 늘려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패턴이 준비가 다 됐고 이제 원단에 옮겨볼게요. 원단을 가지고 와서 겉면이 아닌 안쪽 면이 보이게 접어주세요. 이게 원단의 롤 방향이고 이게 원단의 폭 방향이거든요. 보통의 원단이 롤 방향보다는 폭 방향이 신축성이 훨씬 좋아요. 롤 방향이 길이 방향이잖아요. 디자인이나 원단의 특성상 가끔 다를 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원단을 사용하실 때 입었을 때 위에서 아래로 기장 방향, 옆은 폭 부분 그렇게 똑같이 생각해서 놔주시면 됩니다. 폭이 일정하도록 원단을 접어주는데 패턴이 삐져나가지 않을 만큼만 접어주면 돼요. 패턴에서 이 두 줄의 동그란 표시는 골 표시라고 실제로는 똑같이 대칭이 된다는 표시거든요. 그래서 원단이 접힌 부분의 끝에 맞춰서 놓고 재단을 하시면 반대쪽까지 똑같이 대칭이 되는 조각이 나오겠죠? 패턴을 원단에 잘 맞춰 올려놓고 문진 같은 무거운 걸로 고정시켜준 뒤 초크를 이용해 라인을 따라 그려주겠습니다. 문진이 없으신 분들은 머그컵 같은 걸 활용하셔도 좋아요. 뒷판, 앞판을 먼저 작업해 줄게요. 패턴을 따라 그렸으면 이제 재단을 해줄 건데요. 자르기 전에 원단이 밀리는 걸 방지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시침핀으로 두 겹의 원단을 중간중간 고정해놓고 잘라주셔도 좋아요. 이렇게 자른 다음에 여기가 앞중심이다 라는 너치 표시를 해줘야 하거든요. 앞중심 부분을 가위로 0.3mm 정도만 살짝 가위밥을 내줄게요. 그대로 뒷판도 똑같이 잘라서 뒤중심에 너치 표시까지 해주겠습니다. 이제 넥 패턴을 재단해줘야 하는데요. 이 골 표시가 대칭되는 그런 표시라고 했잖아요. 이 방향으로 놓으시면 안 되고 이 방향으로 놓아주셔야 해요. 그런데 여기에 또 골 표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셔야 합니다. 그 전에 이렇게 패턴에 너치 표시가 있을 때는 가위로 너치 부분을 살짝 도려내주세요. 그 다음 원단에 올려놓고 패턴을 그려주겠습니다. 여기는 다 그리실 필요는 없고요. 처음과 끝 표시만 해줄게요. 그리고 여기 너치 부분도 초크로 표시해줍니다. 그 다음 패턴을 이렇게 뒤집어서 가운데 부분을 잘 맞춰서 나머지 패턴도 그려줍니다. 재단이 끝났으면 역시나 중심 부분에 가위밥, 옆목 부분에도 가위밥으로 너치를 표시해줄게요. 그리고 여기는 너치 표시를 안 해주셔도 괜찮고요. 여기는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원단 빵꾸 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앞판, 뒷판, 넥 패턴까지 재단이 끝났습니다. 이제 뒷판과 앞판은 합봉을 해줄 건데요. 뒷판의 겉면 위에 앞판의 겉면이 마주하게 올려주고 양쪽 어깨를 봉제해주겠습니다. 이때 오버로크만 이용해서 봉제해줄 건데요. 패턴을 보시면 시접이 1cm였잖아요. 여기가 완성선이니까 완성선에 맞게 딱 맞춰서 봉제를 해줘야 하는데 제 재봉틀은 오버로크가 되는 너비가 0.5cm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0.5cm는 깎아내면서 봉제를 해줄 거예요. 결론적으로 0.5cm는 깎아져 나가고 0.5cm로 봉제가 되니까 1cm 시접이 다 해결이 돼서 완성선에 딱 맞게 완성이 되겠죠? 이렇게 앞 뒷판이 연결이 됐고요. 이번엔 넥 패턴을 가져와서 겉면이 보이게 둔 상태로 반을 접고 뒤중심이 되는 부분을 마찬가지로 오버로크로 봉제해주겠습니다. 이제 겉면이 보이도록 반을 접어서 폴라의 모양을 만들어주세요. 이때 안쪽 시접이 꼬이지 않도록 한쪽으로 몰아주세요. 이제 몸판을 가져와서 합봉을 해줄 건데요. 폴라의 절개 부분이 뒤중심이 되도록 몸판의 겉과 맞대어 고정시켜주세요. 그 다음 몸판 전체를 폴라 사이로 다 집어넣어서 몸판과 폴라의 시접이 서로 맞대어질 수 있게 해줍니다. 이제 몸판의 옆목과 폴라의 옆목 너치를 잘 맞춰 고정해주는데
이때 몸판의 시접은 뒤쪽으로 몰아주세요. 원단을 늘려서 서로 길이를 맞춰 중간중간에도 집게로 고정해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중심, 반대쪽 옆목도 너치를 맞춰 고정시키고 중간중간 길이를 맞춰 고정해주세요. 이렇게 목과 몸판이 고정이 됐죠? 똑같이 오버로크로 봉제를 해줄게요. 원래 직선과 곡선을 같이 합봉하는 게 좀 까다롭거든요. 근데 이건 길이도 1:1이 아니라서 늘려가면서 작업을 해줘야 하고, 거기다가 오버로크로 원단을 깎아내면서 신중하게 작업을 해야 해서 약간의 난이도가 있는 작업일 것 같네요. 한 바퀴 다 돌았으면 실을 바짝 자르지 말고 오버로크를 좀 길게 뽑아서 잘라내주세요. 오버로크 끝은 이런 돗바늘을 이용해서 정리해줄 수 있어요. 저는 다이소에서 이 플라스틱 돗바늘을 구입했고요. 저는 뜨개질을 할 줄은 모르지만 돗바늘은 뜨개질을 마감할 때 사용하는 바늘이에요. 더 얇은 돗바늘도 있는 걸로 아는데 제가 구입할 땐 없어서 그냥 이걸로 구입했습니다. 실 끼우개를 바늘구멍에 넣고 이 오버로크 끝을 실 끼우개에 넣어서 실 끼우개를 쏙 빼주면 이렇게 바늘구멍에 오버로크가 들어갔죠? 오버로크가 끝난 지점 바로 옆쪽에 오버로크 부분으로 한 3cm 정도 바늘을 쭉 통과시켜주세요. 그런 다음 나머지 부분은 잘라내주세요. 그럼 이렇게 오버로크도 쉽게 풀리지 않고 깔끔하게 정리가 된답니다. 이렇게만 해도 모양이 벌써 다 나왔죠? 이제 이 몸판 가장자리 부분이 오리 풀리지 않도록 오버로크로 쭉 마감을 해줄게요. 어깨 부분 시접은 뒤쪽 방향으로 넘겨주는 거 잊지 마세요. 이렇게만 해도 완성이 된 것 같죠? 시중에 파는 건 이렇게 끝을 오버로크 처리로만 마무리해서 파는 것들도 많던데 저는 늘 깔끔한 마감을 추구하기 때문에 오버로크 부분을 안쪽으로 접어서 상침으로 마무리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버로크 시접 부분을 안쪽으로 접어서 위쪽으로 상침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깔끔하게 시접을 정리해줬습니다. 안쪽으로는 오버로크가 보여진 형태로 마무리됐어요. 그냥 끝내기에는 봉제선이 너무 우글우글거리잖아요. 이럴 때는 스팀 다리미로 한번 눌러주시면 봉제 부분이 깔끔하게 정리가 된답니다. 그리고 제가 늘 강조하는 퀄리티를 좌우하는 모든 작업의 끝, 다림질! 귀찮더라도 꼭 해주세요. 짠! 완성됐습니다! 신축성이 있는 원단을 작업을 할 때는 오버로크 재봉틀이 사실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 같아요. 오버로크 재봉틀만 있으면은 뭐 티셔츠, 맨투맨 이런 편하게 입는 이런 의류들을 쉽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성인 사이즈를 기준으로 패턴을 만들었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성인 여성 사이즈? 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신랑한테도 이거를 한번 입혀봤거든요. 저희 신랑이 평균적인 그런 남성 사이즈는 아니에요. 좀 덩치가 커서 착용했는데 좀 답답하다고 하더라고요. 날씬한 남자들은 입을 수 있을 것 같긴 해 라고 말하긴 했는데 제가 입혀보고 비교할 만한 대상이 주변에 당장에 없어가지고 성인 여성 사이즈라고 일단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도 이 페이크 목폴라와 함께 따뜻한 겨울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 가지고 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도 정겨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